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건강 강의를 맡은 남은정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씀을 모두 들어보셨지요? 정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생이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시간이 사라지는지 내 중심이 아닌 서로 사랑만 하는 기쁜 마음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또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 건강한 삶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 영생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힘을 소유하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은 영양 없는 영양소 식이섬유입니다. 먼저 식이섬유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영양이 없는 영양소라고 불려지는지 알아볼까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 섬유질이 많은 식단을 권고는 하였지만 섬유질이 왜 우리 몸에 좋은지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속 시원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까지도 현대의학으로는 이 식이섬유가 사람의 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식이섬유는 식물 세포를 구성하는 세포벽에 주로 많이 있고요. 또 사람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가서는 사람의 몸 안에 있는 소화 효소로는 소화도 되지도 않고 흡수도 되지 않고 몸 밖으로 나오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몸 안에서 아주 소량의 열량을 생산하거나 주로 아무런 열량을 내지 않는 이유로 가치가 없는 영양소라고 생각하여 한때는 외면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근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비밀이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이젠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의 섭취가 대장암과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좋은 점이 밝혀져서 이제는 제6의 영양소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음식이 맛이 없고 또 어쨌든 질기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그 식이섬유의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게 된 사실이 이 식이섬유의 효능을 보면서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서 위장계에서 수분과 음식물이 만나면 음식물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쭉 빨아들이게 되어서 작았던 음식이 팽창하고 또 부드러워지고 젤처럼 되어서 포만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습니다. 소장을 지나 대장으로 가면서 그 작고 딱딱했던 변이 크고 부드러워져서 배변도 쉬워지게 되고 또장 속에 있는 안 좋은 독소들과 암을 일으키는 암인자들까지도 희석하고 흡수하여 몸 밖으로 빨리 나오도록 도와주어 대장암과 직장암의 확률도 낮게 해줍니다. 또 소장에서는 콜레스테롤과 또 담즙산, 또 혈당과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시기 때문에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도 낮춰줍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를 한 하루에 5에서 10g 정도 드시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어 주어서 여러분의 심장도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과 야채와 해조류, 또 귤이와 보리, 아보카도와 씨앗과 강낭콩 등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용성 식이섬유인데요. 물에 녹지 않는 섬유소로서 우리가 자주 먹는 고구마와 감자, 옥수수에 많이 있고요. 또 통곡물과 콩류와 견과류, 씨앗류, 채소 과일에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분은 우리가 흡수하는 음식에 있는 수분은 대장에서 재흡수가 되는데요. 이때 대장에서 우리가 드신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오히려 이렇게 변으로 흡수하여서 배변의 부피가 크게 되어지고 부드럽게 되어서 배변이 잘 되고 또 동시에 장내에 유익한 세균들이 많이 있는데 이 식이섬유는 그 세균들의 음식이 되어서 세균을 증식시켜주고 또장 운동을 주어서 배변 활동도 잘 되고 또 발암물질과 같은 그런 독소에도 잘 달라붙어서 대장을 빨리 통과하게 도와줌으로 인해서 암도 예방해줍니다.
또이 식이 섬유에는 리그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것을 예방해주고요. 또 새로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방지해주고 전이가 되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그리고 잠깐 이 식이섬유가 어떻게 장내에 유익한 세균을 증식시켜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였는데요.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소화 효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시게 되면 체내에서 이렇게 효소가 생성이 되고 효소가 음식물 분자들을 분해하고 또 분해된 분자들은 장을 통해서 혈류로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식을 드실 경우에 우리 소화 기관 내에서는 스스로 음식을 모두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거친 구조를 가진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드실 경우에는 분해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화기관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밑에 있는 그림처럼 카페트와 같은 점액층이 이렇게 쫙 깔려져 있는데요. 그것이 수백 종의 박테리아로 구성된 미생물 생태계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에는 공생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 집단을 말합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에 따르면 미생물 생태계에서 음식을 분해해 줄수 있는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매 끼마다 드시고 있는 음식물 중에 그럼 어떤 음식이 식이섬유가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줄을 아십니까?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가장 적은 양의 수위를 살펴보면요. 제일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는 통곡류와 콩류가 있습니다. 저는 야채가 가장 많은 섬유질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통곡식인 통밀과 현미, 그리고 콩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당연히 야채와 과일에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은 정제된 곡식과 주스. 여기에 식이섬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소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이섬유가 전혀 없는 음식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물성 음식인 고기류에 없었고요. 또 기름과 설탕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식이섬유가 필요할까요? 한국인 기준 하루 식이섬유 섭취 권장량을 보면요. 성인 기준으로 20에서 35g이 필요하고요. 남자는 30g, 여자는 20g. 그런데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9에서 10g의 식이섬유만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현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아마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 몇 가지를 한번 보시면서 같은 종류의 음식인데 그 식이섬유의 양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렌지 한 개를 드시면 그 오렌지 하나에서는 3g의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서 팔고 있는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 한 컵에 0.5g의 섬유질이 있습니다. 현미와 백미를 보면 현미에는 4g, 또 백미에는 0.5g, 또 오트밀과 콘플레이크를 보면 오트밀에도 4g, 콘플레이크는 0.5g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6배에서 8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강화식품은 어떨까요? 더 좋지 않을까요? 강화식품이란 식품에 특정의 영양소를 첨가하여 영양분을 강화한 식품입니다. 식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맛이나 색을 변화시키지 않고 식품에 부족한 영양소를 첨가하여 해당 가공 과정을 통해서 영양가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강화된 식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소매치기가 한 20불을 훔쳐갔는데 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미안해서 내가 5불은 다시 돌려줘야 되겠구나 하고 5불을 돌려주었어요.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체에 언제나 가장 알맞게 필요한 만큼만 골고루 균형지게 모든 식품에 영양가를 넣어주셨는데 그것을 빼어내고 우리가 원하는 영양소만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양심은 조금 위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병아리를 대상으로 한 재미있는 연구를 하였는데요. 병아리를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의 건강과 발달 상황을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제된 흰 밀을 주었고요. 두 번째는 강화된 밀, 그리고 세 번째는 100% 통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정제된 흰 밀만을 먹은 병아리는 5일 후에 사망하였고요. 두 번째 강화된 밀을 먹은 병아리는 깃털도 나오고 또 몸도 거의 정상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행동을 보았을 때 닭장 내에서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다니고 또 닭장 안에서 서로 간에 잘 싸우고 또 신경질적인 소리도 내고 또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고 또 무서워서 닭장 구석에서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 통밀을 먹은 병아리는 정상적인 발달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단순히 몸이 살집이 잘 오르고 깃털이 잘 나오고 또 육적인 모습만을 이렇게 잘 성장하는 것을 보고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라고 말하기에는 이 음식이 우리의 정신과 또 정서적인 면, 또 감정적인 영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단지 병아리에게만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식이섬유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배운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힘이 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의 식탁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식탁에서도 좀 더 신선한 식이섬유를 섭취하시므로 하늘에서 선물을 주시는 참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시길 웰빙 키친, 웰빙 마인드에서 함께 기도로 응원하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 강사 제니 이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메뉴는 토마토 마파두부와 캐슈 미역국입니다. 미역이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돕기 때문에 특히 두부와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두부의 주재료인 콩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 요오드를 배출시키기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빨간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항암과 항산화 효과가 있죠? 그럼 먼저 토마토 마파두부 요리를 시작해 볼까요? 재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 5개, 두부 1모, 양송이버섯 4-5개, 그리고 양파 반개, 다진 마늘 5쪽, 그리고 파 3-4줄기, 간장 2큰술, 소금 1작은술, 그리고 전분가루 2작은술, 그리고 물 조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재료 준비할 때는요. 먼저 토마토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볼에 토마토를 담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담가두었다가 껍질을 까면은 쉽게 깔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껍질을 깐 토마토를 깍둑썰기하고 두부도 깍둑썰기를 합니다. 양파와 양송이버섯도 작게 잘라주고요. 그리고 마늘은 다지고 파는 송송 썰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넓은 팬에 저는 기름 대신 물을 살짝 두르고 양파와 파, 마늘을 볶을 건데요. 원래 기름에 파와 고춧가루를 넣고 지글지글 볶아주어야 매콤한 마파두부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아이돌도 먹을 수 있고 또 자극성 없는 그런 마파두부를 하겠습니다. 양파를 먼저 넣고 그 다음 파 흰 부분을 넣고 네, 그 다음에 다진 마늘을 넣고 살살 저어줄 건데요. 이렇게 기름 대신 물만 넣어도 양파와 마늘이 타지 않더라고요. 가급적 기름 사용을 줄이면 노화 예방에 좋겠죠? 네, 양파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익으면 그 다음 양송이 버섯을 넣고 이렇게 좀 저어주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어느 정도 익으면 토마토를 넣고 이제 조금 더 볶아줄 건데요. 너무 오래 익힐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조금 더 살살 저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두부를 넣고
이 간장, 아미노 간장이 없을 때는 그냥 국간장을 쓰셔도 됩니다. 간은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춰서 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장과 소금을 넣고 자글자글 끓으면 이제 파를 넣고 살짝 저은 뒤에 사실 이게 다 되면은 불을 끄고 전분 한 작은 스푼, 두 작은 술을 물에 살짝 이렇게 개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둘러주시면 살짝 뻑뻑하면서 농도가 딱 알맞는 마파두부가 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은 토마토 마파두부 요리가 완성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릴 메뉴가 캐슈 미역국인데요. 여러분, 미역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생일과 출산입니다. 이 미역의 효능이 참 많은데요. 이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인 알긴산은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능력이 탁월하여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액순환도 돕습니다. 또그 밖에 뛰어난 항암 능력,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배변 활동을 돕고 또 칼슘 함량이 시금치의 25배나 된대요. 그래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서 이 붓기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배출을 돕고 또 미역의 후코잔틴 성분은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서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미역국을 출산 후에 먹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들 뿐인 것 같은데 참 지혜롭죠? 예, 그리고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출산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 재료 소개시켜 드릴게요. 불린 미역 1컵 정도, 그다음에 야채 육수 5컵, 간장 2큰술, 소금 한 작은술, 그리고 갈아 놓은 캐슈넛 반컵 정도가 필요해요. 아주 간단하죠? 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먼저 냄비에 불을 켜고 이렇게 불린 미역 넣고, 그 다음 집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야채 육수를 넣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다 넣고 끓이면 되는데요. 이제 간장, 소금 넣고 중불로 끓입니다. 간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통 미역을 이렇게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다가 물을 넣고 끓이잖아요. 그런데 참기름이나 들기름은 열을 가하면 좋지 않기 때문에 전 그냥 미역에 야채 육수 만들어 놓은 것을 넣고 바로 끓여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간장과 소금 넣은 다음에 이제 뚜껑 닫아서 끓인 다음에 이제 끓으면은 이렇게 불을 끄고 갈아 넣은 캐슈를 마지막에 넣고 살살 저어주어요. 자, 벌써 미역국이 완성인데요. 이렇게 아무 조미료 넣지 않아도 이렇게 야채 육수와 이 고소한 캐슈만 넣어도 정말 고소하고 맛있는 미역국이 된답니다. 네, 마파두부는 덮밥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미밥을 접시에 담고 그 옆에 마파두부를 얹으면 덮밥 완성입니다. 그리고 고소한 캐슈 미역국과 함께 올리면 건강한 한끼 식사가 된답니다. 사실 저와 제 남편은 간단하게 거의 매일 저녁 식사로 밥 없이 이렇게 캐슈 미역국을 먹어요. 그렇지만 아침이나 점심 식사로 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마파두부 덮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하고 영양도 만점이겠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증을 맡은 강사 윤영입니다. 영어 이름은 해나라고 합니다. 나의 가정을 회복시킨 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저희 가족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마음에 쉼을 누릴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데요. 하나님은 저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저에게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 남편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사랑과의 좋은 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려준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관계 강사님이 관계 강의를 하실 때제 마음에 쏙 와닿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나라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오해하고 실망하고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저와 저희 남편은 연애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할 때는 저희 남편의 나라의 법과 저의 나라의 법이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살다 보니 그 법들이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나라들이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사랑을 해서 결혼도 하고 서로 잘 이해해주고 했었는데 자꾸 서운해지고 실망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 누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누가 옳고 그르냐는 상관없이 그저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마구 공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딸을 둘을 낳고 늦둥이 아들도 낳았어요. 제가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들이 자라면서 또 아이들의 나름대로 그들의 나라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세 명의 아이들 나라들과의 전쟁은 남편의 나라와 싸우는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서운 전쟁이었어요. 이세 아이의 나라들의 법은 제가 이해하기에 아주 특이했는데 정말 이 나라가 내가 낳은 나라들인가 싶었어요. 먼저 저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몸이 허약해서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항상 특별한 대우를 받았고 어려운 일에도 언제나 열외였습니다. 동생이 있는데도 항상 동생이 저에게 양보를 해야 했고 저는 그저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 하시면서 저희 부모님께서 뭐든지 알아서 다 해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챙겨주고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이 계셨고, 넉넉한 형편에 친구도 많았고, 공부는 그리 잘하지 못했지만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할 때는 즐겁고 행복했지만, 혼자 있게 되면 제 마음의 공허함이 쏙 올라오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 공허함이 진리를 알면 채워지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여쭤보았어요. 그러나 답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그냥 착하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뭔가 허전했어요. 대학에 가면 그 공허함이 채워질까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래도 그 갈망은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너무 마음도 비단결같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항상 도와주려고 하였고, 저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살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 가족이 함께 교회를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더니, 저희 남편이 그럼 함께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8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남편이 교회만 다녀오면 짜증을 내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싫으면 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저도 얼마간 더 다니다가 남편이 집에 혼자 있으니 저도 그만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경상도 사람이었는데, 남들한테는 재미있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가족에게는 무뚝뚝하고 말도 없는 무정한 경상도 사나이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입덧도 너무 심하고 저의 약한 체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고 저희 부부는 유학생 부부였기에 남편 외에는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정한 경상도 사나이에 늦둥이 막내 아들로 자란 저희 남편은 이런 상황에 아픈 아내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으로 상처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 실망감은 더해졌습니다. 기저귀는 한 번도 갈아준 적이 없고, 아이 목욕,
육아에 관한 모든 일들은 혼자서 감당하여야 했습니다. 그때 남편 직장이 여행사에서 투어리더 이어서 늘 해외에 나가 있었어요. 집에는 한 달에 5일 정도만 들어올 수 있었고, 그 5일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느라고 집에 있는 시간은 아주 적었습니다. 낯가림을 하는 아이들은 아빠가 낯설게 느껴져서 아빠를 보면 울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가정을 꾸리고 육아를 한다는 것은 저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셔서 자주 성가를 하신 시아버님을 많이 존경하고 좋아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저희 남편은 아버님처럼 사업을 하기 원했고, 하지만 저는 안정된 직장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저희 남편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매일 마음속에선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힘이 들면 포기를 잘하던 내가 아내와 엄마는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내가 이제까지 못했던 최선을 해보고 하다가 죽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알러지가 심해졌고 호흡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병원에서 수차례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고 거기에 남편에 대한 원망, 섭섭함, 배신감까지 이렇게 저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조차 저에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 다니지 않던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쉽게 잡히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제 대학 선배 언니 소개로 관계 강의를 하시는 변정희 강사님을 만나게 되고 제가 예전에 궁금해했던 질문들을 했는데 성경을 펼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침 마음이 공고한데 어릴 때부터 알고 싶었던 하나님에 대해 좀더 알고 싶고 궁금했던 것을 알아보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성경과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깊은 연관이 있고 성경이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제 마음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관계들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고 육체적으로도 회복이 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이 나의 문제였는지, 나의 나라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 바로 이기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제대로 잘 살고 싶어 하는 마음 밑바닥에 저의 자존심과 자부심이 깔려 있었는데, 저는 남편이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가서 내 자존심도 세워주고, 돈도 잘 벌어와 멋진 아빠, 멋진 남편이 돼서 우리 가족의 자부심을 높여주는 훌륭한 가장이 되길 마음속 깊이 감춰두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잔소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희 남편도 집에 오면 마음도 불편하고 아이들도 귀찮았을 거라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언제나 오래 참는 한결같은 사랑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사랑을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했던 거였죠. 나의 나라에도 사랑이 없고 남편의 나라에도 사랑이 없는데 서로 받기를 원하기만 하니 전쟁이 끝날 날이 없었겠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남편을 보니 그동안 이런 기대들을 했던 것들이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지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았던 저 자신에게도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조금씩 쉼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저희 남편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조금씩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딸들을 잘 기른다고 미국에서 학군이 좋다는 곳에 집을 사서 학교에 매일 가서 봉사도 하고 도시락도 따뜻하게 먹인다고 매일 점심시간에 맞춰 학교로 갖다 주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길러도 내 마음도 모르고 사춘기가 되니 방문은 잠가 놓고 저랑 눈도 맞추기 싫어했던 거였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엄마를 하는데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내 아이들이 왜내 마음을 모를까 혼자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니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기심이 있는 자아에서 나오는 가짜 사랑이었더라고요. 저는 혼신을 다했지만 가짜 사랑을 주고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마음 밑바닥에도 나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리를 잡고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든지 결과와 성과와 체면이 중요한 무지한 엄마였어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그래서 정말 가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방법으로 한 최선 때문에 맞이한 고난 속에서 나의 본질을 보고 나니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말씀을 몰랐다면 이 일은 이겨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것을 깨닫고 저는 마음이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들의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한다고 하며 너의 얘기를 해도 괜찮냐고 하니 허락을 해 주었어요. 우리 늦둥이 아들이 사춘기가 되더니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남편도 그 나이 때는 친구라면 뭐든지 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는 있었지만 요즘은 우정을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나누더라고요. 그러나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아들의 나라를 이해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우정은 이해하지만 게임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니 규칙도 만들어 보고 타협도 해보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자기 자신도 자신을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마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니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잊음을 맡기고 믿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들을 밥 먹어라 하고 불렀더니 밥은 먹지 않고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니? 하고 물었더니, Mom, why you so nice to me? 하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울 일이야.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는 엄마 아들이니까 그렇지. 라고 했어요. 저희 아들의 마음을 알것 같았어요. 저도 제가 잘못하고 있을 때 제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아들이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엄마는 왜 티피컬 코리안 맘처럼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엄마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너희 누나들을 기를 때 사랑을 준다고 하면서 많은 실수를 하고 누나들도 고통스럽게 하고 엄마도 많이 힘들었었어.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도 서로 힘들게 하는 일이 많았어. 그래서 엄마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엄마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 하나님은 엄마에게도 엄마가 비록 잘못하고 있을 때에도 또 실수할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엄마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사랑할 때도 엄마가 어쩔 수 없이 그런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엄마는 사랑하는 너희들에게 엄마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날 저와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제가 알게 된그 사랑, 믿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이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하루는 아들과 함께 친구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은 하나님보다 친구가 더 좋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을 너무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보다 저희 아이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도 하나님보다 네가 더 좋아.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힘들었어. 너도 하나님보다 친구들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이해가 돼. 너도 게임을 하면서 그냥 재미있기만 하지 않다는 걸 엄마는 알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고, 공부도 숙제도 해야 되고, 잘하고 싶고, 훌륭한 아들, 훌륭한 학생이 되고 싶고, 친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도 할수 없고, 엄마도 너의 마음하고 똑같아. 하나님은 그런 엄마와 너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원하기는 하지만 할수 없는 그 일들을 결국에는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아들이 친구들과 게임하는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모뎀이 고장이 나서 인터넷이 속도가 느려져서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뎀을 사서 새로 바꾸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면서 게임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느린 인터넷으로 가끔 게임을 하지만 이제는 아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이나 공부나 성경 공부, 운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희 아들이 쉼의 의미를 좀 알게 된것 같아요. 남자아이라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I want to copy you. I want to follow you. You are so nice. 하면서 집에서 저에게 장난을 하며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이 쉼의 의미를 몰랐다면 지금 이 멋진 아들과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겠구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 남편도 이런 말을 해요. 나도 어렸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런 좋은 말을 해줬으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에도 이렇게 많은 고생을 안 해도 될 뻔했을 텐데 하면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저에게 성경 공부를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변화들이 저희 가정에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에서 배신감과 실망감이 들었던 것은 나의 연약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악한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불쌍한 죄인이라고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집에는 불쌍한 죄인들이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좀더 잘했어야지. 왜 그랬어? 그렇게밖에 못해? 다음에는 정신 차리고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 대신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정말 수고했네. 힘들었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소중한 걸 알려주실 거야. 이렇게 저에게 저희 남편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제가 저희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멋진 삶을 살수 있었을지, 어떻게 이런 쉼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희 남편이 제 인생에 꼭 만났어야 되는 소중한 사람이었었고, 또 저희 아이들 셋도 저를 하늘갈 사람으로 만들어줄 가장 귀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저의 두 딸들도 제가 저희 나라의 잘못된 사랑으로 많은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 제가 했던 실수를 다 회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아이들도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 자신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마음이 창조되기 위해
하나하나 맡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은 겪었지만 그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쉼의 능력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더큰 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불교 사상을 좋아하고 그와 관련된 책도 보고 스님의 말씀도 많이 듣는데요. 저에게 어느 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당신이 그 믿음에 목숨을 걸수 있어? 근데 그 말에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남편 하는 말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건데 어떻게 목숨을 걸지도 않고 믿는다고 할수 있어? 나는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뜻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도 잘 모르는 저희 남편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워지면서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의 나라에서 그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고, 그의 법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분에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아직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 맡기는 만큼 평안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완전한 평화와 그분의 법으로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으로 저의 나라의 더러운 것들을 더 드러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은영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너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받아서 편히 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란다. 라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가정을 회복시킨 쉼의 능력,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